우리 임동준 선배님하고 정영득 선배님이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뭐 특별하게 따로 전할 말씀은 없고요. 그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 후배, 동료들 같이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네요. 아, 예. 그 선생님께서 이번에 맡으신 캐릭터가 뭐죠? 주인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죄 짓고 예. 교도소에 있다가 예. 탈옥한 탈옥수 역할인데요. 예. 실제로는 괜히 이 작품에 굉장히 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한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혹시 그 죄가 무슨 죄인가요? 무슨 죄를 저지르는데 그 이제 살인죄죠. 살인죄. 예. 근데 아. 그 이제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 70 넘은 노모를 네. 이제 어떻게든지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싶은데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 막대한 인명 정시 사상이라고 그럴까? 네. 그래서 이제 막대하는 걸 보고 네. 그만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네. 이제 그 화를 내서 살인 사건이 나서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워낙 나쁜 사람 나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식하고 딸 자식하고 이제 어머니를 그 집에다 그냥 놔둔 채 형무소에 왔으니까 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서 딸아이와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탈옥한 그래갖고 이제 그 검사와 여선생의 그 여선생님 집에 가서 그 여선생님으로부터 감동감화를 받아서 자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설명해드리면 관객들이 재미없으실 텐데. 저 방송을 안 하신 지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방송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방송보다는 연극이 좋다고 그런다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저는 연극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즐거이 네. 연극 출연하고 그럼 또 뭐 방송사에서 부르면 또 언제든지 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든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조건이 맞고 아... 또 그러면 그래도 시청자분들하고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건 방송 매체니까 예. 기회가 되면 해야죠. 예전에 방송하실 때 혹시 죄수 범죄자 역할도 하셨나요? 아마 현존하는 연기자 중에서 수갑을 제일 제가 많이 촬영 때 아, 네. 그때는 수갑이라고 하고 수정이라고 그랬는데 수정은 제일 사극뿐만 아니라 현대극에서도 아마 저만큼 수갑을 많이 특히 저 임동진 선배님한테 많이 붙잡혀가지고 수갑을 많이 쳐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착해요. 네 그러니까요. 저 선생님 인상도 참 좋으신 것 같으시고 빈말이신 줄 알고 새겨듣겠습니다. 아니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두석도 이렇게 이가 예, 길다라시면서 성인 같으신 것 같으시고 이거는 뭐 물론 편집될 거 알고 수갑을 많이 찾았으면 수갑의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돼요? 그건 물리학자한테 물어보시죠. 저 이렇게 컨트롤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 하시는 또 뮤지컬 잘 되시고 근데 선생님 지금 출연하시는 앞급 제목이 뭔가요? 검사와 여선생인데요. 예. 저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농간 진단으로 요새 그 검찰총장 예. 윤모 그분 예.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한 70, 80년 전부터 예. 한국의 그 아주 유명한 예. 그 작품이다. 예.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도 이런
본인만이 갖는 이런 따뜻함 같은 거, 가족의 중요함, 이런 거, 막, 입질에만 너무 눈치 말고, 아이들, 어른들 모시고, 젊은이들 같이 와서 봤으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